箸伸びほど食べたい。どっちがいいかな。パパと一歩お出かけだよ。ずっとパパと一緒なんだよ。パパと一緒で。そうちゃん、サラン風邪ひいてるからさ、できるだけあんまり外出ない方がいいかも。で、何だっけな、外もし出たら手洗いうがいした方がいい。じゃあ今日何するか聞こっか、パパに。何するの今回は。うん、他秘密やね、サラン。え？ちょっと秘密だよね。なんで秘密？秘密よ。なんで今回だけは教えてくれないのかなと思って、うえっていう気持ちでした。슈퍼맨이돌아왔다51화엄마한텐비밀이야。はい。はあ。今日はいけそうとかいけへんとったらちーちゃんに来てもらって。じゃあ行ってくるね、サラン。いいよ。じゃあね、タッチ。行ってきます。いやまだ来るよ、サラ、サラ、ママタッチ、はい、タッチ、はい、タッチ、タッチ、タッチ、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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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이제재미있는데가자밥먹자으쌰으쌰으쌰으쌰자이거하고먼저먹어잠깐만잠깐만이것도아아해봐아해봐아아이고아이고진짜좋다아이고나한번한번도아해봐아이고힘들어아왔다물왔다아이사라아빠랑이거만들보자이게아빠랑같이만들까응맞지아빠랑같이다음에이거이거한번이거이거뭐이거그러면이거준아준아오케이미쳤다미쳤다다음에는햄햄그러면뭐뭐키우리키우리와오귀귀리나나오오오케이잡아응잡아잡아오케이잡아잡았어오케이다음에응잡아오케이다음에응잡아오케이끌끌끌끌끌해줘오케이아오케이아잘왔어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오케이됐어자이거하고마지막마지막잠깐만자끌끌해줘응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미초 유프.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에이, 잘했다. 에이. 아키. 아키. 김밥에 소풍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춘 추블리 부녀. 드넓은 잔디가 펼쳐진 공원 데이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성훈 씨, 밖에 나가지 말라던 아내 시호 씨의 말을 잊은 건 아니죠? 일단 그 이런 도시에 있으면 그런 나무도 없고 사람 마음속에 나무나 풀 같은 거 계속 코도 생각나면 좋겠다. 뭐 잠깐 놀았다가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잠자리야? 아빠가 잠자리 잡아줄게. 잠자리 어디? 잠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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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싫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잠자리 잡을까? 잠깐만.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응? 잡았어! 응? 한 번 더 뭐? 한 번 더 잠자리! 잠자리 한 번 더? 잡았잖아,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쉽지가 않거든,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잡았다! 잡았다! 아, 사람 잡았다! 두 마리! 그래! 잠자리! 잡아! 한 번 더? 안 돼! 한 번 더 어떻게 잡아? 한 번 더? 한 번 더? 참, 욕심이 진짜.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잡았어! 하나! 역시 종굴에 갖는 경험이 있어서 잘하지? 무슨 한 번 더? 한 번 더요? 이거 세 마리 잡았어.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아니야. 잡아. 알았어. 나랑 오늘 바이바이 하셔. 그래. 바이바이 하셔. 오케이. 같이. 여기 이리 와. 여기. 자, 이제 안녕 해 줘야지. 세노. 잠자리 안녕. 잠자리 안녕. 안녕. 손잡아.
봐. 쌍둥이네는 온 가족이 함께 옳지. 외출에 나섰는데요. 손 잡아. 깎아줄게. 깎아. 손 잡아. 안 잡아? 어디 가? 저리 가자. 서준 저리 어디야? 이거 어디야? 초등학교지. 성아 입학해 이제. 아, 어? 네. 입학해. 쟁쟁. 서준아 뭐야? 서준아 뭐야? 아빠가 저번에 스티커 붙여놓은 건데 그거 알았어? 엄마 뜯어줄게. 엄마 도와줄게. 어, 엄마 도와줄게. 성아, 엄마랑 아빠랑 약간 냉랭하지? 어, 엄마랑 아빠랑 오전에 약간 한바탕 했어. 나 지금 별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우와! 야, 오늘 어쨌든 성아, 엄마가 가는 날이야. 나 웃으면서 보내주자. 응? 알았지? 이게 뭐야? 가냐고. 서준아 이거 봐. 서준아 이거 봐봐. 아빠 봐. 아빠 하는 거 봐봐. 봐봐. 성아나 서준아 봐봐. 슉. 아빠 쪽은 오? 붙었네? 슉. 아빠 쪽은 오? 붙었네? 어. 서준이. 서준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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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 잘했어. 오. 자. 오. 또 던져. 응, 공 던져. 던져. 오, 오 잘했어. 또 던져. 넌때 양자. 엄마의 운동 신경 한번 보자. 엄마 운동 신경 한번 뭐? 보자. 일로 와봐. 던져. 어? 어? 아니, 엄마 한번 던져보자. 일로, 당신 일로 와봐. 숫자 맞추기? 어. 그러면 뭐 해줄 건데? 일단 던져봐. 당신이 몇? 어디다? 당신이 원하는 번호를 찍어. 거기다 맞춰. 예. 1번? 예. 내가 당신 찍은 옷을 사줄게. 좀 더 뒤로 가.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애들 진정시키고. 뒤로 가라니까. 여기야. 서은이. 아니. 여기 살게. 여기. 어, 알았어. 거기 더. 여기 살게, 여기서. 이 하면 안 돼, 이? 이? 여기 라인에 붙으면 안 돼. 예. 어? 네. 정확히 이 안에 딱 들어와야 되겠어. 어? 우와! 연습 없어. 애기도 있는데? 어. 엄마 자. 이거 던질게 사준아. 던질게. 엄마 이거 던질게 사준아. 던질게. 이거 만약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당신 오늘 아침에 잘못한 걸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 그럼 다 화해가 되는 거야. 웃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주고. 하나, 둘, 셋! 떨리지? 셋! 떨리지? 하나, 둘, 셋! 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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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니야, 자.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걸 자꾸 집어넣어. 라인에 걸렸잖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거, 라인에, 거기서. 하나, 둘. 근데 이거 아까 해주면 안 돼? 안 돼. 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라인에 걸리면 안 된다고. 우와! 진짜 아기 낳기 전에는 거의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낳고 이제 저도 막 육아에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공 던지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빵 또 와르르 무너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풀렸고 오히려 되게 좋은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엄마는 자, 떠나고 어떻게? 아빠와의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집 빼줘? 어? 이 집 밖으로 내줄까? 맨날 놀던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서은이 어딨나? 까꿍? 까꿍? 예? 예? 아니, 어딨어요? 서준이 들어가. 같이 놀아. 에이, 같이 놀아. 서준이 들어가게 해줘. 에이, 그 넓은데, 그 사람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문 없이. 에헤이, 같이 놀라니까? 맛있어? 경이로운 맛이야? 경이로운 맛이야? 맛있어? 네, 해야지. 먹었어? 또 줘? 또 줘? 이거 갖고 안 싸울 거지? 줄게, 아빠. 주세요. 어. 일로 와. 서은이 일로 와. 여기 앉아.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네, 해야지. 네, 어. 동생이랑 싸우지 마. 응. 동생이랑 손잡아. 응. 동생이랑 사랑해요. 해. 사랑해요. 옳지. 세수 어떻게 해? 오프. 동생끼리 윙크. 윙크. 옳지. 윙크. 옳지. 아, 해. 아. 진짜 맞았네. 아, 해. 사랑해요. 요즘 호기심이 가득한 삼둥이를 위해 일국시도 가을맞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기 개는이야. 자, 올라갑니다. 그렇지. 하나.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빠 민국이 올라갔어요. 민국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이가 한번 올라가 볼까? 추워 가자. 아빠 루디메. 네? 아빠 루디메. 네. 아빠 너무 힘들어. 민국 만세. 아빠 도와줘.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여기 올라봐. 어, 아. 올라봐. 어, 아. 고마워.
고마워. 어, 살았다. 어? 띠띠, 띠띠. 민구야, 저기 띠띠 있다. 맞아. 고양이야, 고양이야. 와. 만세 해봐. 팔 밟아봐. 이거 밟아야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핸들 조정해야지. 저거 타자. 만세야, 저거 타자. 아니면 좋지. 네, 저거가 낫겠는데. 그러면? 만세야, 저거 타자. 우와! 얘네, 요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다시. 아빠, 같이 자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들어간다. 우와, 마세가 조정해봐. 우와, 마세가 조정해봐. 내가 운전해야지. 우와, 유저부, 천이 대부 간다. 아유,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주 생각 없어요, 저는.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자기들 발로 스스로 하는 거. 이야! 아이고, 장치 데이터! 우와! 얘들아! 자, 아빠 따라 뛰자! 우리 뛰어야 되니까, 어? 우리 마라톤 연습해야 되잖아. 자, 아빠 따라 뛰어보자, 한번. 사실 내일 있을 삼둥이와의 마라톤 레이스에 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일국씨와 삼둥이의 예측 프로 마라톤 도전기.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자, 태환이 오세요. 아빠 따라 뛰어와야지. 하나, 둘, 하나, 둘. 아저씨가. 아저씨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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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아, 웃어요. 아저씨는 왜? 자, 이리 와. 누가 제일 먼저 아빠한테 뛰어오나 볼게. 자, 자, 아빠한테 먼저 뛰어오는 거야. 아빠한테 먼저 뛰어오면 아빠 깎아줄게. 제일 먼저 오면 아빠 깎아줄게, 깎아.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이야! 잘 뛰었어요. 아빠가 깎아줄게. 이 깎아먹고 저 꼴대까지 우리 뛰는 거야, 힘내서. 응? 이거 깎아먹고. 어, 이 깎아먹고 아빠랑 힘내서 저기까지 뛰어가는 거야, 알았지? 어, 물 줄게. 이번엔 아빠가 잘하면 이거 깎아 또 줄게. 이제 아빠한테 뛰어오는 거 훈련할 거야. 일로 와봐. 아빠가 호루라기 불면 아빠한테 오는 거야. 알았지? 자, 누가 제일 먼저 오나 볼게.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아빠한테 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대학이 잘했다! 아, 대학이 잘했다! 아, 민국이 잘했다! 만세도 와야지! 만세야, 너 왜 반대 방향으로 가니? 만세야! 그래도 새쌍둥이 데리고 외출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깎아를 매겨서 모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야지. 엄마가 보면 난리 날 텐데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 한번. 여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아. 한껏 뛰는 삼둥이가 도착한 곳은? 야, 이거 개 봐봐, 개 봐봐. 개 봐봐, 개. 제철을 맞아 속살이 통통이 오른 킹크랩을 봐, 먹으러 왔는데요. 삼둥이, 킹크랩은 오늘이 처음이래요. 여기도 개. 아니, 보기만 할게, 보기만 할게. 봐봐. 안 봐, 안 봐, 안 봐. 여기 봐봐, 개 봐봐. 개 막 만지시잖아, 봐봐. 와. 야, 물 튄다, 물 튄다, 물 튄다. 아, 애들 먹기에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킹크랩으로 그러면.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애기 한번 만져볼까요? 저거 70일로 들어 구경하자. 저거 70일로 들어 구경하자.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여보세요?
맘마, 맘마, 알았어, 맘마 줄게. 이제 맘마가 올 거야. 아빠도 배고파요. 아빠도 배고파. 언니 배고파. 아빠도 배고파. 언니도 배고파. 아빠도 배고파. 언니도 배고파. 아빠도 배고파. 엄마도 배고파. 아빠도 배고파. 배고파. 아니야, 아빠.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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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짜지 않을까? 젓가락. 저건 제가 드릴게요. 물고기. 고마워요, 이모님. 고마워요, 이모님. 네, 고마워요, 이모님. 이거 물고기 주고. 이거 맛있다. 한대 더 가. 한대 더 가. 삐져, 삐져. 삐져, 삐져. 피자 아니야. 근데 떡.
아웃자! 아웃자! 그럴게요. 그러면 자 저기서 조금 더 먹을래? 아빠 줄 거야. 아 이제 일하자. 잘 먹었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그 더 먹으려고? 어? 아니야 민구야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너 오늘 아빠보다 더 많이 먹었어. 이 배봐 이게 사람 배야 이거. 어머. 이거 아니야 아니야. 자, 아 잘 먹었다. 자 이제 일어나자. 자 이제 닦자. 아빠랑 닦자. 어우. 물 줄게. 자, 만세도 일어나자. 자, 민구이도 일어나자. 이제 다 먹었다. 나 아직. 어? 이거 더 먹을 거예요? 이거 더 먹을 거예요? 이거 다 먹어, 이거 먹어, 그치? 이거 없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던져서 내가 봐줄게. 알았어. 웬일인지 아침부터 야구에 열중인 하루네. 오, 잘했네. 한 번 더. 자, 이쪽으로. 오, 우리 잘했네. 아빠. 자, 이제 하루가 더 늦어 봐. 엄마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저요? 아빠 옛날에 야구 진짜 잘했어요. 아빠, 너 진짜 아빠. 봐봐. 아빠. 오늘 타블로 씨가 시구를 맡았고요. 강혜정 씨가 시타를 맡았습니다. 오늘 네. 뭐, 스포츠 관광을 했다고 보는데요. 제구는 약간 바깥쪽으로. 아무래도 안내를 맞출 순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잘.
다크 야구. 하루 공 완전 잘 던지네? 한 번 더 던져봐. 왜 이렇게 잘 던져?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그거 내려놓고. 던져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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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엄마가 야구 되게 잘해. 하루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야구하러 많이 갔어. 그럼 하루. 하루는? 어. 하루가 뱃속에 있을 때도 야구하러 갔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오! 하이파이. 아빠 내가 가져올게. 오! 아니야. 아, 네. 너무 빨리, 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빠 진짜 깜짝 놀랐어. 아빠. 왜 그렇게 웃어 웃겨? 타블로 부녀가 이렇게 야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 하루가 최고의 스타들만이 할 수 있다는 프로야구 시구를 하게 됐대요. 오, 잘할 거야. 하루 때문에 잘할 거야. 둘, 셋! 파이팅! 조금은 긴장한 모습인데요. 맹연습 끝에 그라운드 위에선 하루.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루야, 잠깐, 근데 우리 야구 한 거 비밀 넣어야 돼, 엄마한테. 네. 비밀, 하나, 둘, 셋. 왜냐면은, 하루가 몇 살이에요? 다섯. 엄마, 아빠 결혼도 다섯 살이에요. 응. 이따가 하루가, 그, 야구장에서 하루가 공 던지고, 우리 엄마한테 깜짝 쇼 해줄까? 응. 그래서 엄마 웃게 만들어줄까? 응. 어때? 그래. 아빠 우리 막 노래부터 하자. 어? 응? 노래할까? 무슨 노래할까? 야구 노래할까? 아니, 아빠가 하루가 X 하면 아빠가 온 세상에 해봐. 하나 둘 셋 X. 온 세상이 한 온 세상이 한 아니, 움직여. 움직이면서라니? 춤추면서? 어, 춤추면서. 하루가 어떻게 추는지 보여줘. 아빠 춤출 줄 몰라. 아빠 춤 되게 못 춰. 와, 와, 와우, 후! 와, 와우, 후! 오, 오! 후! 후! 오, 진짜 잘 춘다. 이렇게 춤추는 건데? 춤 누구한테 배웠어? 어, 하루 혼자. 하루 혼자 배웠어? 어. 어떻게? 그냥 생각해서? 응. 아니면 TV 보면서 배웠어? 그냥 생각해서. 아, 진짜 잘 멋있게 만들었다. 엄마, 협형 치명돼, 베이베. 아빠와 함께하면서 부쩍 성장한 하루. 혼자서 못하는 게 없고 이제는 아빠를 웃게 하는데요. 이런 게 딸과 단둘이 함께하는 재미겠죠? 파이팅! 열심히 시구를 연습한 하루. 파이팅. 드디어 야구장에 도착했는데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괜찮아. 이거 봐. 봐봐. 아빠 뒤에서 와면 돼. 삼촌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 봐봐. 우와, 선수들이야. 우와. 하루가 힘들 거야. 알았지? 하루야, 우리 저 선수들한테 이거 나눠줄까? 그럼 하루도 하나 먹을 수 있어. 봐봐, 같이 가자. 이리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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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선수들 다 나눠줘야지. 오늘 힘내고 경기 잘하게 하나씩 나눠드려요. 빨리. 아빠.
같이 갈게. 가져가 나눠드려. 알았어, 고마워. 난 이거 줄게, 이리 와. 어, 입자. 이리 와. 우와, 하루야, 이거. 하루야. 하루야. 하루. 하루야. 이거 사탕 넣고. 저 선물이야, 잠깐만 입어봐.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아빠가 입혀줄게. 근데 나 이따가 입어도 돼? 이거? 응. 아, 그럴까? 아니, 괜찮아요. 자, 하루 일로 와봐. 나 이따가 입어도 지금 돼? 입고 나눠주면 더 좋잖아. 왜냐면은 그러면 알았어. 형수 삼촌이랑 응. 똑같잖아. 알았어. 잘할 수 있어요? 뭐 잘할 거야. 하루 때문에 잘할 거야. 난 이기면 좋겠어요. 오늘 무조건 이길 거야. 오늘 무조건 이길 거야. 나 하나 줘. 친구야, 커피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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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어주는 거야? 잘 먹을게. 하나 줘, 네가 딱 빼줘. 어, 고마워. 아, 진짜. 아니, 이 비타민 안 먹은 사람 내가 나눠줄 건데 이렇게 많은데 비타민? 나도 조금 나도 저렇게 도망갔어? 저렇게 벌써 저렇게 도망가서 야구장을 해? 어, 연습하는 거야, 연습. 삼촌들한테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야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연습해보자. 일로 와봐. 여기. 와. 와, 이게 진짜 얼마만이냐. 아빠 야구장 와본 지 얼마나 됐어? 야구장 와본 지 너네들하고 와보고는 안 와봤지. 진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디서 던져야 돼요? 딱 우리 하루 어리니까 한 여기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춤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하루 아까 연습한 대로 글러브 떠볼까? 하루 글러브 끼고. 아유, 안 꺼지는데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또 여기서 저 삼촌한테 던지는 거야. 던지면 돼. 지금에? 어, 지금 던지면 돼. 던져봐. 던진다. 던진다. 우와. 던진다. 오. 오. 어이구야. 날 던지는 거고. 오. 한 번 더. 한 번 더. 와. 다리 들고 다리 들고 던져볼까? 그래서 이쪽 발 들고 이쪽 발 들고 대구? 반대로 반대로. 우와. 우와. 이쁘게 던져야지. 이렇게 잡고 공 잡고 이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던지면 돼. 대구. 대구. 자, 다시.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잘했어. 잘했어. 한편 사랑이네는. 사랑은 어디서 앉아서 먹을까? 여기. 알았어. 그럼 여기서 먹자. 해줄게. 그렇지. 잡아. 그렇지. 잡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차. 이렇게, 앉아. 완전히. 그렇지. 어이구, 옳죠.
잘했어. 앉아. 자, 우리가 아침에 김밥 사는 거 먹을까? 진짜? 진짜. 오케이. 아이씨.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할 거야. 둘이서 아, 잠깐만 같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너야 한번 할까? 뭐 하고 싶어? 로비야. 로비야. 비야 어디로 가느냐 여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저주고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어이구 저기 가느라 같이 뛰어가 어이구 따르르르 따르르 비켜가세요 예. 따르르르 따르르 비켜가세요 예 잘한다 어이구 잘해 맛있어요? 아, 아빠도. 아빠 여기 주세요.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네? 사랑아. 비밀이야, 비밀. 화이트에서 딸바보로 돌아온 성우 씨도 이러세요. 둘만의 데이트가 즐겁기만 합니다. 야, 같이, 같이, 같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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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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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 앞으로. 아빠도. 아빠도? 그래, 가자. 자, 따라, 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끄럼틀을 좋아하는 사랑이를 위해 찾은 곳은 109m의 대형 미끄럼틀인데요. 플라스틱 판 위에 앉아 109m를 타고 내려가는 스릴과 재미로 최고의 명소로도 손꼽히는 곳이래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이 미끄럼틀도 우리 사랑이가 좋아할까요? 한번 타볼까? 나 가셔. 이랬다. 아이도 저도. 사라져 보이고. 잠자리 누구 있다. 잠자리 아르가 뭐네. 이거 가. 다시 봐봐 이거. 어떻게 써요? 응? 어떻게 써? 이나 잠자리 있길래. 오빠랑 누나는 언니는 다 먼저 가고 있네. 응? 가자. 가자.
사는 재밌어? 어때? 사는 재밌어? 어때? 싫어? 어때? 한 번 더 할래? 가자, 그럼 가자. 한 번 더. 재밌어. 한 번 더. 재밌어. 재밌어? 응. 아빠, 엄마, 스베리라 있어요. 엄마, 미세요. 오케이. 하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잠깐만. 오케이. 가자. 아빠와 함께한 즐거운 가을 소풍. 사랑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아빠가 있기에. 잡았다. 아빠와의 데이트는 늘 맑음. 오늘도 이렇게 두 사람만 간직할 비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추블리 부녀 데이트에 먹방이 빠질 순 없겠죠. 아빠가 맛있는 저녁 메뉴를 준비했다는데요. 가래짱. 사라, 가래 먹고 싶어요? 재밌는 가래 집 가자, 우리. 자, 도착했다. 어이구. 기차와 관련된 각종 소품들도 만나고 기차의 역사도 엿볼 수 있는 카레 전문점인데요. 사랑이도 좋아하겠죠? 기차 뽀뽀. 기차 뽀뽀. 자, 그러면 주문할까? 스마센. 아이, 죄송해요. 아이, 쏘테. 아이. 네. 미스터라 카레. 오, 구다사이. 출간시절에. 이제 구다사이. 출간시절에. 아이. 잠깐만, 기차 온다. 기차 왔다. 우와, 음료가 왔다. 사랑, 이거 여기. 갔다. 안녕, 혜지, 안녕. 우와, 재밌네, 그치? 저 있으면 가래. 재밌어? 재밌어. 이거 여기. 온다. 슈퍼맨. 안녕 해줘. 안녕. 손 들어. 안녕. 안녕. 안녕.
자, 아빠 해줄게. 이거 같이 먹어야 돼. 가래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서. 닌진. 서. 닌진 잡아. 이게 닌진 말고 뭐지 이거? 닌진 말고 뭐지 이거? 당근. 어? 당근. 어? 나오다. 어이구. 그렇지. 당근. 아이고, 사람한테 배웠다, 아빠가. 이제 그렇게 됐어? 아이고, 고마워. 당근.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아이고, 이제 사람한테 배웠네. 당근, 그렇지. 잘 먹었습니다. 야.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야. 오케이. 한편 쌍둥이를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은 희재 씨가 찾은 곳은 아직 잠에서 좀 덜 깨서. 네네. 아이 귀여워. 발레를 배운. 이렇게 어린 애들도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고요. 그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기본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놔야 다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인사. 성환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아니. 선생님한테 인사. 선생님한테 인사. 인사. 선생님한테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선준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옳지. 아유, 잘한다. 옳지. 1년 7개월 만에 쾌거야. 서준아, 물고기. 물고기. 강아지. 새는? 새. 새는? 쨔쨔. 물고기 이뻐. 출처. 사준이 출처. 출처. 사준이 출처.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즐거움만 해도 저희는 뭐. 됐다. 동생이 잘 입어서 형도 한 방에. 우와!
친구 누나 뭐 다 있다. 다 같이 발레를 배워봅시다. 오 발레 능력이 있어. 형아도 있어 형아. 자 우리 선생님 보고 우리 선생님이랑 인사해 볼 거예요. 배꼽 써.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안녕. 있어서 우리 수업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여기 쌍둥이 친구들 아버님 인사해 주세요. 네. 자, 저는 19개월 된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 잘 부탁합니다. 서준이 안녕. 인사. 인사. 19개월 된 이선이라고 합니다. 배꼽이 없어요. 안녕! 개인기 하겠습니다. 윙크! 윙크.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수 어떻게 해, 세수. 잘했다! 자, 우리 이제 인사물에 먼저 시작할 건데요. 엄마, 아빠 무릎 위에 애기도 이렇게 앉혔어요. 다리 쭉 펴고. 무릎 위에 앉혀주세요. 뮤직 큐! 선 여기 앉아서 할래? 여기 앉아서 안 돼요, 선. 안녕. 안녕. 자, 저 따라서 해주세요. 안다, 아다, 쭈쭈쭈, 아모. 쭈쭈쭈쭈쭈. 외출 후 돌아온 삼둥이. 어째 조용한데요? 얼른 와서 나오세요. 아저씨 뭐야?
너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만세로 내려가세요. 대한이가 말이 엄청 늘었어요. 3주 만에. 배가 많이 나왔죠. 목이 터져가지고 그동안 좀 열심히 먹었더니 3주 동안 목욕도 좀 수월해졌어요. 셋 딱 동시에 앉혀놓고 이제 또 웬만큼 또 스스로 하니까. 자, 이제 목욕할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옷 벗어야지. 일로 와. 들어와. 자, 태한이 일로 와. 옷 벗어. 자, 민국이도 옷 벗어. 자, 만세도 일로 와. 옷 벗어. 옷 벗어야지. 그렇지. 아, 잘한다. 태양이 높아서. 아, 민국이 잘한다. 그렇지. 내려야지. 아, 착하다. 그렇지. 자, 아, 잘한다. 이야, 태양이 기저귀도 잘 본다. 그렇지. 아니야, 이렇게 벗어봐봐. 태양이도 벗어야지. 티. 태양이도 벗어봐봐. 티 벗어봐봐. 태양이도 벗어봐봐. 아, 잘했어. 이제 앉으세요. 목욕해야지. 아, 잘했어요. 이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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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도 벗어야지. 만세는 아직 안 돼. 자, 앉아야지. 자, 이건 조금 있다가. 자. 자, 자, 머리 감아야지. 어, 아니야, 아니야. 자, 머리 감아야지. 아, 착하다. 민국이도 감아야지. 민국이도 머리 감아야지. 아, 착하다. 그렇지. 몸도 닦고. 아, 착하다. 목도 닦고. 목도 닦고. 그렇지. 목도 닦고. 목도 닦고. 그렇지. 똥꼬도 닦고. 그렇지. 엉덩이 어디요? 엉덩이 다 닦았어요. 자, 자, 태한이도. 자. 아, 민국이도 닦고. 어, 만세도 닦고. 자, 세수해야지, 세수. 자, 일로 와. 민국이도. 자, 아, 잘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요. 자, 이제 들어가요. 자, 이제 들어가요. 아, 조심해야지. 들어가요. 자, 어. 민국이 배 줘. 자, 배, 아버지, 배 주세요. 자, 이거 봐. 어? 아빠가 고추 잡으러 간다. 어? 어? 만세 고추 어디 갔지? 고추 없어졌다. 아빠가 대한이 고추 잡으러 간다. 어? 대한이 고추 어디 갔지? 고추 없어졌다. 재질에 간대. 어? 고추 없다. 고추 없다. 공룡 구했어. 민국이 배 어딨어요? 민국이 배 어딨어요? 민국이 고추 잡으러 가자. 공룡이 물에 빠졌네. 공룡이가 물에 빠졌어요. 공룡이가 물에 빠졌어요. 아니야, 공룡 아야 아야 해. 공룡 아야 아야 해. 공룡 바다 빠졌어. 공룡이 바다에 빠졌어? 공룡을 빨리 구해야지. 구해줘요. 구해줘요. 구했다. 아니야, 만세 공룡. 아니야, 민국이 공룡이야. 만세 공룡. 만세 공룡 왔다. 공룡 만세 공룡. 만세 공룡 왔다. 안녕 공룡, 안녕 해야지. 안녕.
공룡 사랑해 해야지. 공룡 사랑해. 공룡 사랑해. 사랑해. 아, 좋아. 자, 일로 나가야지, 나가야지. 응,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 태연이 여기 있다. 자. 자. 아군. 빼줘, 빼줘. 빼줘, 자, 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민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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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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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 반갑습니다. 하루 아빠 타블로입니다. 하루 요거 끼고 여기 보자. 너 어떻게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고 못하면 하루... 어떻게? 하루는 잘할 수 있어. 이것은 자꾸 잘못해 가보자. 아저씨가 풀어야 할게. 됐어. 네. 자꾸 안 해. 자꾸 안 해. 시구의 하루양 그리고 시타에는 가수 카블로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그런 표정을 하루양이 짓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멋진 시구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하루양의 아주 멋진 시구였습니다. 누구세요? 오, 어머님! 아이고, 그래. 하루야!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거 공을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던졌어, 우리 새끼. 아이고, 이뻐. 하루야! 왜 놀랬어? 아주 공 잘 던졌어. 아버님, 뭐? 저희가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된 게 믿어지세요? 금방까지 결혼을. 어떻게? 결혼 기념일 선물 준비했어. 진짜 아, 집 안 내놔도 되는데. 여보. 좋아. 아유. 기쁜이겠어? 다 팔았어. 여기. 진짜? 어, 선물이야. 우리 가방 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열어봐. 없기만 해봐. 이게 뭐야? 어, 이러면 이게 뭐야? 와. 와, 하루코네. 귀엽다. 하루크루. 어머! 우리 하루크루잖아. 여기? 어, 진짜? 오빠, 너무 고마워. 네, 우리 가족 모두가 생기니까 좋다. 어, 하루 너무 귀여워. 하루 잘 어울린다. 나도 입어봐야지. 아들! 아들! 뭐야, 왜 다시 넣어? 여기 편지. 편지야? 열심히 주면 편지. 열어봐.
봉투를 보면 늘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건 나뿐인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주도 우리 같이 가자고. 진짜? 이거 내 티켓이야? 어. 진짜? 엄마 제주도 같이 가요. 뽀뽀. 엄마 제주도 같이 가요. 아, 나 고마워. 초대해 줘. 나 맨날 왕따 같았는데. 다음 주 힐링의 섬 제주로 떠난 하루네. 엄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야, 하지 마. 깜짝 이벤트부터 그만해. 예상치 못한 만남까지. 제주도에서의 선물 같은 하루가 공개됩니다. 한편 일일 농부가 된 사랑이 수학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쌍둥이들도 자연을 벗삼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럼 사춘을 줘. 아빠 먹을 거야. 아빠 주세요. 가자.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단숨에 새 쌍둥이를 사로잡은 육아 종결자 션의 등장. 두 아빠가 함께한 유모차 레이스.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빠, 웃기세요.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52화. 아이조와 둘이 조아가 방송됩니다.